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편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미국 IBM은 비대면 업무 인력의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일자리는 1,4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직장인 누구도 AI 확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IT 기업 IBM.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향후 5년 내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7,800명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업무 인력의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IBM의 채용 중단 발표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I의 일자리 습격은 곳곳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변동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중심의 일자리만 생겨나고 단순 사무직은 AI가 대체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암울한 예측에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딥러닝 개념을 처음 고안해내며 AI계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10여 년간 몸담았던 구글을 떠나며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easier to voice concerns if you leave the company first. And their concerns aren't as existentially serious as the idea of these things getting more intelligent than us and taking over.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